자, 샤이닝 아트로드 신규 그 레어 무기 나왔습니다. 뽑는 방법은 무도끼 10개 확정팩이고요. 저는 무도끼 2개만 얻었습니다. 2개 까는데 나오더라고요. 10% 확률이고요. 파츠 달리는 무기고 ASA 그냥 일반 이제 바운서나 뭐 이런 스털라이플 같은 헌터킬러 시리즈 같은 이런 그 계보를 이어가는 무도끼 10개짜리고 여기 이제 하트 나오고 이제 뭐 몇 대 맞추면은 헌터킬러처럼 몇 대 맞추면은 뭐 궁극기 기술 루비아트 익스플로전을 쓴다고 하는데 자 먼저 좀비 제트 레벨 자 요거 기관총이고요 20레벨이네요 20레벨 여러분들 20레벨인거 확인을 하시고 20레벨이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성능은 솔직히 빅샤크나 뭐 이제 뭐 흑룡포 정룡포 이 정도 급을 이제 좀비 제트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노파츠라는 점 알아두셔야 되고요 파츠 없이 갈게요 이렇게 됩니다 스왑 할 때 무기 들 때 쇼로롱 요로롱 요런 식으로 스왑을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00에 300이고요 우클릭은 없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없고요 나 이렇게 쏘다가 어 뭐야 소리가 총 박히는 소리가 좀 약하네요 기관총 치고는 연사력이 약한 느낌입니다 소리가 이게 터지는 소리가 너무 약하지 않나 약간 엔젤릭 버스터 느낌인데 이거는 반동 이거 한번 보세요 연사력이랑 반동 마우스 꾹 누를게요 장전 어 뭐야 이거 어? 아 이거 에반드 이거 아 여기 누르고 거의 뭐 콩순이 요술봉 이런거 반응 나가는데 거의 뭐 이거 바비인형 반응 나가는데 아 자 20레벨이니까 부두한테 한번 쏴볼게요 부두정비가 딱 많을 시즌 아 깜짝아 이거 머리 판정 있어? 아 머리 판정 있네 이게 아니 이거 판정이 아! 아 풀마본인데 기관총? 기관총 플라즈마본인데요? 투사 그리고 투사체야 아 이제 왜 투사체를 지금 한건 아니지 뭔가 투사체예요 여러분들 이거 어 이거 실전에서 먹히냐 이거? 아 몇 대 맞춰야 그 플로전이가 뭔가 생겼어요 플로전이가 뭔가 생겼는데 일단 플로전 성능 보고 몇 대 맞춰야 플로전 생기는지 볼게요 아니 이거 맞출 순 있어 실전에서? 야 무기 버렸다가 아 무기 버리면 없어져요 헌터킬러랑 다르네요 블드처럼 블드와타처럼 버리면 없어지는? 그런 느낌. 아, 블드가 버리면 없어지는 어쨌거나 버리면 없어집니다. 자, 그러니까 이번에는 몇 대 맞춰야 차는지 볼게요. 야, 아 잠시만. 원래 무적 켜면 안 채워지지 않아요? 무적 켰는데 채워진다. 얘 좀 이상한데? 무적 켰는데? 아, 이거 좀 급했는데. 오, 야, 30발 맞췄지. 30발 맞죠? 30발 맞추고 이제 익스플로전 생겼는데 자 우클릭을 눌러서 아 뭐야 끝이야 이게 어 스플래시로도 채워지는지 볼게요 잠시만요 아니 이게 끝인데 아니 이 뭐죠 뭐지? 야, 스플로 안 채워지는 것 같은데? 야, 스플로 안 채워줘. 야, 이거 채우는 거 극악인데?
사체를 직접 맞춰서 채우라고? 아니 이거 아, 확살기 아 별론데 15,000 이거 파츠 달면은 여기서 데미지 아 요거 아, 예. 쓰레기 같은데 안 맞췄을 때 어떤지 아! 아 쓰레기인데 야 무도끼 두 개로 뽑은 게 다행이다 야 이거 개쓰레기인데 다시 아 맞네 범위가 적지 맞네요 3400 달았어요 범위가 적을 뿐이지 맞아 어 아 하트 채우면은 체력 찬다는 얘기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바로 이제 시도를 해보죠 야 아까 3400 단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3400 아니 왜 뭐지? 아 버리고 사야 되나 야 이제 체력 114구 아까 3400 단거 봤죠 직격 맞출게요 오 300 차네 야 직격이 5400이고 스플래시가 3400이면은 확살만 아니면 그냥 안 맞추는 게 낫겠다 괜히 맞추려고 하다가 그 뒤로 그냥 스쳐 지나갈 바에는 그냥 바닥에 쏘는 게 낫겠네요 스타체이스 마냥 확살 키고 바닥 쏴볼게요 3400 달고요 직격 맞춰야 피 차네요 스플래시로는 피가 안 찹니다 아니 근데 투사체를 어떻게 직격으로 맞추라는 거지 환기에서 쓰라는 건가? 야 여기다가 뭐 아니야 님들아 그거 알아야 돼 20레벨짜리잖아 20레벨짜리 뱀피릭 20레벨 때 뱀피릭 솔직히 그리고 얘가 애초에 키라면은 체력 주는 거라 뱀피릭 의미 없고 나 딴 거 한번 박을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관총이니까 힐링 캔슬 요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아직 예 건부스트 일단 넣을게요 일단 5티어 넣고 일단 건부 5티어는 일단 기본이니까 일단 이거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가 중요한데 서브가 이제 20레벨이면은 애들이 이제 맞고 분노가 잘 찰 시기라 스트레스 다운도 나쁘진 않아요 애들이 분노 잘 찰 시간이라 스트레스 다운이나 이제 뭐 크리티컬이나 뭐 이제 20레벨짜리니까 이제 부두가 많다는 과정하에 힐링 캔슬 뭐 요정도 선이 이제 괜찮다 봅니다 저는 하트 뭐 3인칭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막상 또 그 지금 히어로 들어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3인칭 이렇게 한번 하트 이렇게 나가요 어 지금 건부 5강을 박았으니까 한번 일단 스팅 간단하게 좀 때려볼게요 이거 뭐 눈뽕 치면서 도망갈 순 없을 것 같아요 예 329? 아! 614? 491? 왜 이렇게 데미지가 뒤죽박죽이야? 589 뭐야 얘 왜 데미지가 뭐 지멋대로냐 얘 뭐 스플래시 300 야 눈뽕 심함? 헤드 1400? 야 이거 확살 키면 좀 눈뽕이 심하다고? 부도 옆에서 피충하면서 부도 한번 때려볼게요 471 야 일단은 자 이제 요로롱 갑니다 잠시만요 아 부도한테 쏴야 되나? 아이씨 야 투사체 야 5795 많이 나는데? 못 맞췄는데? 야 못 맞췄는데 이 정도면 좋은 거 아니야? 41782 오 뭐야 8985? 센데? 암호가 없대 암호가 없었대 자 6132에서 7000 다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확살 적용 돼요 확살 적용 됩니다 그리고 헤드 쏴도 헤드 판정 있고요 물론 근데 투사체라 맞추긴 힘들다는 점 야 이번에는 이 그 요로롱이 이제 익스플로전이 헤드 노리와 헤드가 맞는가 그거랑 보겠습니다 8만에서 8985 이거 헤드 판정 없는 것 같은데 확살 안 키면 점프하면 다 튀고요 점프하면 다 튑니다 샷
다 튀고요. 아 이거 안 쓸 것 같은데. 자 98465에서 안 들어가요. 이거 헤드 쏴도 헤드 안 들어가는 것 같아. 내가 지금 뭐 판정 때문에 못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. 일단은 여기에 그 다음 이제 내가 보려던 게, 자 하트 한번 제가 맞아볼게요. 이거 3인칭 어떤지, 눈갱이 심한지. 아 약간 눈갱이 좀 있네요. 약간 코일건 마냥 눈갱 좀 있네. 야 뭐야 에바야. 야 이거 에바야 이거. 야 두 명이서 소리가 눈갱 지리는데 이거? 갈게. 자 경직감 볼게요. 얘 지금 2-4 성능이거든요? 이동속도가? 이동속도가 느린 편이는데 데미지는 좀 붙나보다. 얘가 벌써 빨간색이 떠버리네. 경직은 무난해요! 네, 경직 무난합니다. 경직 무난합니다. 이 정도면은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. 뭐 맞고 밀리는 건 안 보이고요. 익스플로전! 얘는 그냥 노경직, 그냥 노넉배, 그냥. 아, 분노 볼게, 맞아. 분노, 야, 분노 실험하려고 나 깜빡했어. 죽어. 이게 안 죽, 야, 강수 됐어. 아, 개극형. 헤비한테 확살 12,300. 야, 스팅, 분노 몇 참? 야, 근데 익스플로전이 너무 맛이 없어, 안 그래? 야, 이거 너무 맛이 없는데, 총이? 아니, 이게 총이 너무 맛이 없어요. 아, 분노 차나 봐봐. 분노 차나 봐봐요. 아, 익스플로전 너무 맛이 없어. 개말이 찬데. 개말이 찬데. 야, 다시. 화기 확인해봐요. 확인 보고. 찬다고? 일단 차기만 하면은 쓰레기야. 분노가 찬다. 일단 분노가 차니까 스트레스 다운 박아도 됩니다. 분노 안 차는 무기가 아니에요. 아 요거 근데 아니 그러니까 우클릭이 너무 맛이 없어 내 예상보다. 난 솔직히 헌터킬러급 우클릭을 원했는데 게이지 모으기도 안 돼. 우클릭 꾹 눌러서 게이지 모으는 것도 안 돼요. 그냥 내가 그냥 한방 누르면 바로 쏴야 돼. 근데 또 투사체야. 우클릭은 솔직히 맛이 없네요. 난 솔직히 우클릭 좀 기대했거든. 나는 내가 예상했던 우클릭은 하트가 거의 뭐 뿅뿅뿅 나가면서 팡 터질 줄 알았어요. 여기 뿅뿅뿅 나가면서 그러니까 맞추기 쉽게 여기 뭐 레이저빔 마냥 뿅뿅뿅 하면서 빵 이렇게 터질 줄 알았는데 너무 우클릭이 이게 특수기능이 너무 멋이 없고 맛도 없고 킬도 안 될 것 같고 별로예요. 예. 맞아라! 어 맞았어 22,000 23,000 지렸다. 지져 그냥 지져. 야 핸드도 한 번 못 실어요? 아니 제자리에 있었는데 연사력이 좀 느리긴 해 확실히. 계속 맞춰요 맞춰보세요. 쏘세요 두 명밖에 없어? 쏴 야 경직 은근 야 은근 좀 빡센데? 나이스 숙주됐고요. 야 이거 총타가 은근 잘 된다 이거? 아 근데 총타가 이게 그거다. 점프 뛰면은 투사체라 약간 공중에 뜰 때 안 맞을 때가 좀 있긴 해요. 이걸 못 녹인다고 근데? 일단 한번 죽었다. 일단 한번 죽었는데 확실히 투사체다 보니까 느리는 거 개 느린데요. 녹이는 게 개 느린데요? 이번에 구석 아까 피충 대고 중폭을 한번 풀어주고. 야 개 느린데 이거? 아 물론 이 사람 얘네들이 이제 건부가 없는 것도 있는데 건부 4단계라고? 아니 건 야 심지어 한 명은 건부의 암호 6이고 한 명은 건부 4였대. 근데도 이래. 야 쓰레기인데 그냥? 와 개극효입니다. 야 진짜 하나도 안 들었어. 야 얘는 뭐야. 아니 야 참 옆에서 지금 흔드는 애 뭐냐 저거?
냉독 발사 그렇지 뭐하냐 지금? 고고. 야 넉백, 야 넉백 경직 뭐 그딴 거 없어. 야 노 밖으로 다 뚫고 옵니다 그냥. 아니 익스플로전이 너무 맛이 없어 이거. 야 익스플로전 너무 맛없다 진짜. 하트 모아지나 이거? 야 안 모아져 하트. 야 하트 안 모, 하트 안 모아져요. 뒤졌어. 한 명, 한 명은 죽겠지. 어, 뭐야? 아 뒤에 분들 별로 안 달았죠. 아 뒤에 사람들 별로 안 달았네. 6200 달았네. 스팅 핀 거만 세게 달고. 어 스팅만 세게 달고. 한 명 대가리만 쏴버리기. 대가리만 쏴버리기. 죽여버리기. 뒤져! 어? 야 됐지? 안 됐어? 안 됐어? 딸 안 됐어? 안 됐어? 야 저야 제대로 됐는데? 야 제대로 됐는데 딸 봐봐. 아까 봤지? 정확히 맞았거든요? 딸 안 들어갔대. 안 된다 안 된다. 안 돼. 될 리가 없어요. 됩니다. 카스 딸 막혔다니까. 뭐하네? 뺏겼어 뺏겼어. 야 뺏겼어. 야 뺏겼어. 야 빡쳤어 지금. 빡쳤어 지금. 가자. 예, 뭐 요 정도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3인칭으로 극혐 한번 만들어 봅시다. 도미닉의 가슴털과 요술봉이 만났다. 도미닉의 가슴털과 요술봉이 만났어. 도미닉의 거친 숨소리와 요술봉이 만났습니다.